이렇게 나오잖아. 그 기본 검진이야. 어우.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처방전반 처방전도 있네. 약을. 저기 골다공증. 골다공증. 골다공증 약이야. 골다공증. 그러니까 골. 내가 이상해. 골밀도가 없나 봐. 아. 골다공증. 벌써. 아니 벌써 무슨 골다공증 약이냐. 남자들도 참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분위기랑 아, 뼈에 바람이 든 거? 뼈에 바람이 든 건 아닌데 뼈에 뼈 골밀도가 아... 약한 거지. 근데 나도 충격이었어. 내 나이 벌써? 그 얘기 아닌가? 근데 그렇대. 그래서 그거랑 내가 술 먹고 와서 자가지고 이게 이제 영유성 식도염이 있어서 그 약, 비타민 D, 비타민 D 저기 뭐 저기 그냥 저기 아까 얘기했잖아. 그것도 생각 안 나네. 아우 방금 얘기해놓고 골다공증 약 그 세 가지 약 처음 봤어. 아 이거 나 그것도 아 이것도 있었다. 뭐 그런 거 왜 그 이제 우울증 그게 좀 높다고. 네.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울감이 2016년에 6이었는데 2019년 올해 받은 거에 8로 나왔어. 어. 이거에 대한 높아진 거야? 높아졌지. 요 수치를 요거에 대해서 그 우울감도 있지만 요즘은 내가 또 뭐가 있냐면 그 갱년기잖아. 갱년기잖아. 갱년기? 그래야 돼. 빨리 찾아오네요. 근데 빠른 거 아닌가요? 사람마다 조금씩 뭐 다르겠죠. 네. 50이면 갱년기라 진짜. 난 없을 줄 알았어 사람들이. 앵티 아니? 그렇지. 나도 실감이 안 나는. 그러니까 근데 나는 요즘 뭘 느꼈냐면 요즘 이상하게 그 우리 동네가 좀 연인이 많이 지나다녀요. 연인들이. 어? 왜 하필이면 또? 그럼 그걸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나. 아니 그런 거 보면 좋은 마음이었고 아 이쁘게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마음을. 요즘에는 짜증이 확 나는 거야. 막 안 쳐다보고 막 돌아가고 막 그 어떤 막 심지어 막 돌아 연달아 만나고 이렇게 그러면 속에서 막 왜 그러지 내가 조금 더 화도 나고 갱년기 때는 저런 게 좀 있어. 내가 신이 되면 이상하게 짜증이 많이 나는 거야. 이상하게 신경질이 나고 되게 예민해지고. 아 근데 혼자 있길 다행이다. 미안하지만 짜증나고 우울하고 예민하고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봐. 좋은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다행이다. 다행이다. 그나마 나 혼자 혼자 없다 그래서 다행이다. 그래 누가 옆에 미안해. 아니야 지나가겠지.